국내 이야기로 이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시장을 아래에서 버티게 하는 것도 수급이고, 결국은 그죠. 끌어올리는 것도 수급의 힘일 거예요. 수급 관련해서 이제 10월 들어서면서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 그 개인 단에서의 물량 출회 가능성, 그게 이제 대주주 그 양도세 요건 강화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뭐 많이 보는 쪽에서는 10조 원까지 물량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크게 보는 분들은 또 굉장히 크게 보시더라고요. 시장의 정책, 우리 시장 이제 10월 전까지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10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 분명한 거는 어떤 제도든지 제도가 그 주가를 결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 그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춰서 양도세를 강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메인 어렵죠. 팩터는 예,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느냐? 언론도 뭔가 신선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재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코로나19에 걸렸던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3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나 6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나 지금 얘기하는 거나 전부 다 똑같은 똑같죠. 얘기를 가지고 똑같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면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다.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대주주 요건 3억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 종목을 3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근데 않습니다. 이게 또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다 합산이니까. 예, 그렇죠. 다 합산인데 그렇다고 다 하더라고. 합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3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막 모두 모아가지고 3억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꽤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시장에 뭐그 물량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에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다음에 진짜로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종목들일 그렇죠. 경우인데 그런 종목들을 직계 존비속까지 다 합쳐서 3억 이상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물량이 사실상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 양도세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이제 주식을 그 처분한다. 그래서 그걸 피했다. 라고 하게 되면 내년 초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다시 자기가 들어오죠.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을 다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시적인 영향 정도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감안해 보게 되면 대주주 요건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게 주가에 정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기왕에 언론도 많이 떠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에 대한 그 필요나 이건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 정도까지 있는 이 요건 자체를 과거로 돌리든지 아니면 뭐 5억이든 7억이든 이렇게 더 후퇴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강화 이 방안이 나왔을 때의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였거든요. 지금 2000조 정도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면 과거의 3조는 3억은 그러니까 지금 3억은 과거의 6억을 가정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뒤로 후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게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이제 가족들 막다 합산하는 거 연좌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손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뭐 일단 검토한다고 했으니. 그렇죠. 그거는 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짜 잘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어떻게 사람까지 알겠어요? 다 그걸 모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뭔가 아마 가정 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예, 수도 있는 합리적으로 손을 본다라고 하게 재료는. 되면 그거는 뭐 충분히 그 손을 볼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시 개정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볼만한 부분은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아까 이제 시장이 워낙 그냥 고정도 선에 머물면서 연말까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수급에서 큰 변화가 있겠는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관은 사실 9월 말 돼서부터는 쭉 팔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약간씩 들어오고는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고민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지금은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한 주체가 시장을 결정적으로 그 좌우하거나 이럴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개인 투자도 이제 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게요. 옛날처럼 어떤 뭐 결정적인 그 변수가 되거나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매매 자체도 매수 매도가 막 엇갈리는 형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한쪽이 매수를 하게 되면 한쪽은 매도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상쇄돼가지고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 형태가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아주 결정적으로 모양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도 네. 과거하고 다른 종목들을 사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을 때는 네. 많은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기관 투자자가 제일 먼저 매수를 하고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업종 대표주의 전통 주식들을 맞아요. 가지고 한 거거든요. 화학,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 전까지는 이런 매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원래 수급이 변하는 제일 첫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네. 이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그 이렇게 매매도 굉장히 엇갈릴 뿐만 아니라 매매 종목도 상당히 엇갈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누구는 이쪽 사고 누구는 이쪽 사고 막 이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기능이 되면 요것도 올라갔다가 요게 쉬는 동안 요것도 올라갔다가 막 이런 형태가 되지만 이게 안 좋은 형태가 되면 어떤 것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매매 수급의 형태는 보다 더 큰 특징은 누가 더 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매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과연 누가 어떤 종목들을 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일시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거냐 그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궁금한 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시장의 주도주로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을 줬던 종목군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무너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예. 이게 좀 바뀌어서 달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주도주가 교체되면서 좀 다른 모습을 시장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10월 첫 거래일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뭐 자동차 는 뭐 조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전부터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철강. 금융도 그렇고 철강, 화학, 뭐 정유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뭔가 바뀌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도 좀 변화하는 고 초입에서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시장의 전체적인 형태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의 성장주들이 이제 더 이제 멈춰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전통주 쪽으로 옮겨와서 네. 이 주식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려면 그거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세야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자를 바꾸면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야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뭐 주자를 바꿔서 계속 상승 이러는 것보다는 이쪽이 이제 그 성장주가 눈에 띄게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원래 이거의 대척점으로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주식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네.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또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 네. 요 전통주라고 하는 것이 한 캐테고리로서 묶어졌던 가장 큰 그 동력이 성장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는 대형주들이 한쪽으로 묶어지다 보니까 네. 그 대척점으로 전통주라고 하는 것이 하는 대형주들이 또 한 개념으로서 묶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런 형태였었는데 성장주라고 하는 대형주가 약해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쪽도 원래
그 이렇게 만들어갔던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이쪽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라고 봐요. 카운터파티 힘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같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변경이 될 때는 기존에 있었던 개념과 전혀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면 요거 있었지만 그거를 공통적으로 묶어보면 대형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하고 다음 판으로서 시장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있는 전통주는 이 기존에 왔던 대형주들이 가고 있는 그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생돼서 나오는 형태는 그렇게 힘이 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지금 뭐 전통적인 주식들 철강 오르고 이러는 것들도 네. 굉장히 이제 좀 일시적인 형태인데 이 일시적인 형태에다가 힘을 넣어줄 수 있었던 거는 우선은 이제 현대차가 앞에서 끌고 갔던 맞아요. 그런 그 힘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네.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LG전자를 봐도 그렇고 아 이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도 많이 못 올랐으니 이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실적이 괜찮아도 요 지금 좋은 이제 기존의 대형주들 뭐 자동차, 철강 이쪽은 꾸준히 힘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그렇죠. 꾸준히 힘을 받기는 어려운 게 우선 이제 뭐 가장 그 전통주들의 선두주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차잖아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근데 현대차가 18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EPS가 만 원 정도 되니까 PR이 18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물론 뭐 내년도에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현대차의 PR이 18배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봤던 숫자지 네, 네. 최근까지는 두 자릿수 숫자를 봤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뭐 20만 원을 만들고 25만 원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25만 원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뭐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수소차, 네, 전기차 이런 막연한 그 기대감만을 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그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걸 뒷받침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내년까지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당장에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아무튼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 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도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주식들이 전혀 못 올라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실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해서 주가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현대차가 올해 저점 대비 보면 딱 3배. 그렇죠. 예, 예. 딱 3배. 6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네, 맞아요. 6만 5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19만 원대를 넘기도 했었고 예. 또 지금 바짝 힘을 내면서 다시 19만 원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절대적으로도 많이 올랐고 밸류를 보더라도 두 자릿수 후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예. PR 기준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뭔가를 좀 새롭게 기대하는 부분에서 숫자로 보여줘야 이게 정당화 될 것 그렇죠. 같다. 라는 예. 부분 이제 또 대형주 기존에 이제 대형주들을 끌어왔던 게 현대차이니만큼 현대차가 그러하다면 그 뒷단에 있는 것들도 아주 강하게 연속성 있게 힘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어렵죠 그죠 그걸 무슨 네. 뭐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네. 당장 이게 쉬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렇다고 봐요 삼성전자 이제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아마 내놓겠죠. 네, 그렇죠.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실적 시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지금 있어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죠. 원래 이제 그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9조 정도였었는데 네. 계속해서 높아져서 지금 12조 나오는데 네, 지금은 11조 정도고 아주 네. 높은 데는 12조 정도까지 네. 보는 상태니까 상당히 뭐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상당히 커지고요.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는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가전사업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사업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이익이 상당히 많이 그 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은 뭐 지금 11조, 12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 예상하는 것처럼 11조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크게 움직이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대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드디어 이제 반도체 가격이 4분기에 저점을 치고 이제서부터 빠른 속도로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4분기에는 이익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말로 크게 증가해서 지금의 그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가전사업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반도체까지 올라가게 되면 누가 아냐 옛날에 16조만큼 갈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번 실적만 가지고는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갖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도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어닝 시즌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보고 계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단 점검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닝 시즌 지나면서 좀 기대를 할 만한 업종군은 없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실적 확인하고 나서 크게 뭐 더 끌어올릴 만한 부분은 없지 않겠는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좀 보고 계신 쪽은 있을까요? 글쎄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IT 쪽에서 이익이 좀 괜찮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IT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보이고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한번 찔러볼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항공주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운, 뭐 운송 이런 쪽은요. 주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익이 좀 괜찮으면 당연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익과 관련해서는 그런 주식들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똑같이 보면 은행주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은행주는 그동안에도 이익이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에서 뭐 잡음이 너무 많았죠. 부동산 가격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그 손실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주가 자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선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기존에 뭐 많이들 얘기했던 IT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그렇게 그 힘을 많이 쓰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대가 높지 않은 쪽 네, 혹은 계속 괜찮았으나 주가는 다른 요인으로 반영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아무튼 흑자를 계속 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아무튼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흑자를 내게 되면 그다음에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거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죠.